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재창 선생님 전파 증례입니다. 우리 재창 선생님의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재창. 예. 그러면 증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입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서 USB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증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증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증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45세 남성으로 인후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부갑상선에 1.3 곱하기 0.9cm 결절로 파라사이드 칼시노마 또는 아데노마인지요. 근데 환자는 파라사이드 호르몬이나 실용 칼슘은 정상입니다. 갑상선에 보시면 갑상선에 하부에 이렇게 septum이 보이고 하부에 경계가 불명한 결절입니다. 그리고 보면 내부에 낭성 병선이 있고 솔리볼은 등에 코입니다. 파라사이로 그랜드라 하기에는 에코제닉하지요. 보통은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갑상실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eptum막으로 약간 되어 있지만 또 septum이 보여서 마치 갑상선 하부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낭성 부위를 동반한 등에코 결절로 갑상선과 연결되어 있고 파라사이로 보내는 좌측 갑상선 하부에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로 KT라드 3로 추정이 됩니다. 예. 좋은 정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